아까 편지를 받았어요. 너랑 나랑 우리 둘이 만날래. 제가 지금 공연 티켓도 받았는데요. 미니 콘서트, 하트 시그널이라는 미니 콘서트에 제가 지금 초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콘서트에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유주 방이에요. 유주가 이제 편지랑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에서 이걸 펼쳐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 말갈을 고민을 하고요. 편지를 읽는데 노래 가사예요. 근데 노래 가사를 이렇게 편지처럼 적어놓으니까 또 되게 이뻐 보이네요.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콘서트에 갈까,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당연히 가게 되겠죠. 아,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요소가 많나요, 뮤비에. 단순히 이거 공연장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보는 재미가 쏠쏠한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유주 화이팅! 아이즈 화이팅! 저희도 빨리 콘서트 티켓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친구 콘서트 티켓. 일단 집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편지 좀 가지고 오는데 저희 집 마당에 낯선 사람이 많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이쁘네요. 여기가 지금 불빛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환상. 현실이랑 환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환상입니다. 환상에 있는 거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환상 속에 유주와 지후군. 그래서 이제 저 책장 보이죠? 이렇게 서랍. 제가 들고 있는 거죠. 저거에서 저희가 책을 뽑아요. 그 책이 판타지 이제 그 환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상징 약간 이런 거. 안녕 바디. 이거는 소풍. 이것도 아까의 연속인데 계속 지금 상황이 그 환상이랑 판타지랑 현실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명이 막 빨간색 파란색일 때는 환상이고 흰색일 때는 현실. 그래서 이렇게 화들짝 놀랄 때가 현실이에요. 이걸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케이크를 가지고 파티를 하는 씬을 찍으러 갑니다. 파이팅.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 씬이 남았어요. 바로 이 뮤직비디오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바로 아까 그 편지를 읽고 그 콘서트에 갈 말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제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네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꾸몄으니까 당연히 가겠죠? 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 마지막이다.
너랑 나랑 우리 둘이 만날래. 아 버디, 저는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제가 듀엣곡을 3번 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트장에서 정말 이렇게 지미집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딱 이렇게 찍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또 새롭고 재밌었는데요. 이번 노래 우리 버디분들의 귓가에서 이렇게 맴돌길 바랄게요. 우리 네 우리 항상 같이 만나요. 고마워요. 우리 둘이 만날래.